자, 총칙, 그죠? 총칙 한번 보면, 거기에, 앞에, 총칙하고, 그 다음 물건 끝나고, 특별법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아니, 총칙 첨, 5페이지. 몇 페이지? 5페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총칙 무슨 변동? 권리 변동. 그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 준법률행위 잘 낸다. 무슨 법률행위? 준법. 여러분 준법률행위는 크게 나누면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네모 책에 있잖아요. 준법률행위는 뭐의 통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그 다음 뭐, 순수사실행위, 혼합사실행위, 요렇게, 어? 몇 개? 다섯 개 있는데, 이, 근데 요, 순수사실행위냐, 혼합사실행위냐, 이거는 분류하는 데 대해서 학자들의 대립이 있거든. 그래서 이 사실행위 잘 안 나온다. 다행이죠, 그지? 그러면,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그 의사의 통지와 간염의 통지를 가지고 낸다. 의사의 통지는 생각을 알리는 거, 각종 체거와 거절. 그래서 우리 예울 때 무슨 체거? 의체거. 간염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승인 하는 건 무슨 통성? 관통성. 그래서 준법률행위 하면은 딱 나오면은 일단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이 있는 거 찾나. 그러면 1번의 답은 바로 나오잖아요. 몇 번? 3번. 뭐? 최고. 최고하면 무슨, 뭐의 통지? 의사의 통지지. 이런 거 막 머리 읽어보고 하는 게 아니고, 딱, 그럼 1번처럼 준법률행위인 것 하면 무슨 최고? 어체거 관통성이 있는 것 딱 확인한다.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되겠습니까? 예. 무슨 최고? 어체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고? 나머지는 뭐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지? 동체, 상추, 해해, 지철. 무슨 체? 동체, 상추, 해해, 지철. 있는, 무슨 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지? 어.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 이렇게 있죠, 그지? 요, 이제, 권리 변동을 가지고 내는데, 무슨 변동? 권리 변동. 여러분, 저당권 설정은 상대적 발생 중에서 설정적 취득이다. 무슨 적 취득? 설정. 그럼 타인의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취득하더라도 타인의 소유권 소멸하지 않고 제한받는 거, 무슨 적 취득? 설정적 취득. 저당권 설정은. 그럼 여러분 이전적 승계는 이전 취득, 이전적 승계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노? 매매, 정려, 교환 이런 건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매매, 정려, 교환 한 거 그걸 특정 승계라고 그러고 상속, 포괄 유정, 회사의 합병 이걸 무슨 적? 어? 포괄 승계. 자 간단하게 그거 한 개 한번 보는데 그지? 요 여러분 그죠? 그 이전적 취득은 핵심 단어. 이전적 취득,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데, 핵심 단어. 이전이 핵심이다. 무슨 전? 이전. 이전 받으면 한쪽은 뭐? 빨리. 한쪽은 취득. 준 사람은 소멸. 그지? 그러면 요 이전적 취득은 한정된 부분을 이전 받는 걸 무슨 승계? 특정 승계. 전부 이전 받는 걸 무슨 승계? 포괄 승계. 그지? 특정 승계는 매매, 정여, 교환 등으로 취득하는 거 이걸 무슨 승계? 특정 승계. 전부 이전 받는 거는 빨리 전부 상속 포괄유정 포괄유정 회사의 합병 회사의 합병 하는 거 보고 어쨌든 요거는 타인의 권리를 이전 받음으로 한쪽은 취득 한쪽은 뭐 소멸 그지? 그럼 요 이전적 취득하고 설정적 취득 그지? 무슨 적 취득? 설정적.
그럼 요 두 개를 요 상대적 발생, 무슨적 발생, 상대적 발생, 상대적. 그럼 상대적 발생은 타인의 무슨권 빨리 소유권, 타인의 무슨권 소유권을 기초로 이전받음으로 인해서 한쪽은 취득, 한쪽은 뭐 소멸. 요거는 타인의 소유권에다가 설정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권은 뭐 하지 않고 빨리 소멸하지 않고 제한받을 뿐이다. 그래서 이건 무슨 물건의 취득? 제한 물건의 취득. 무슨 물건의 취득? 제한 물건의 취득.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그냥 제한 물건의 취득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누면 몇 개? 빨리. 여섯 개. 용의 물건 몇 개? 용의 물건 몇 개? 세 개. 담보 물건 몇 개? 세 개.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저당권 설정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빨리. 설정적 취득. 무슨적 취득? 설정적 취득. 그치? 그 다음에 2번 가는데, 2번 소유권의 포기는, 여러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어떤 거 있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정, 포기, 소유권의 포기, 권리 포기, 그지? 하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는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무슨 통성? 관통성 통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은 처음 취득하는 건 무슨 적 취득? 원식 취득. 또 나왔네. 최고. 무슨 최고? 의최고. 굉장히 잘 나온다. 의최고 관통성 굉장히 잘 나온다. 의최고 관통성은 무슨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준법률행위.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3번 핵심 단어. 효력. 무슨요? 효력. 효력인데 이건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거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다시 무슨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다. 다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하고 관계 없다?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럼 나머지는 1, 2 뭐 이런 거는 1, 2, 5 이런 건 다음 전부 다 뭐 특별적 효력 요건이 되게. 무슨 적? 특별적 효력 요건. 1, 2, 5는 특별적 효력 요건이고 1, 2, 5는 뭐 특별적 효력 요건.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은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 3번은 뭐 일반적 효력 요건. 1, 2, 5는 특별적 효력 요건. 그러면 1, 2, 5하고 특별적 효력 요건 또 어떤 거냐 하면은 그 조건의 성취 옆에 기한의 도래.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2번. 또, 그걸 또 붙여서 법률행위 부관. 그런 건 전부 다 무슨적 효력 요건이다? 특별적 효력 요건. 그 다음 또 하나 더 하면 유언에서 사망. 어디에서 사망? 유언에서 사망 하면은 특별적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특별적 효력 요건은 1번, 2번, 5번, 4번은 뭐 일반적 효력 요건. 그 다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하고 관계없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효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로. 근데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조건 기한은 거꾸로 뭐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냐면 효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 승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조건 기한. 조건 기한에는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효력. 부관하면 뭐? 효력.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승립. 그치, 보는 거. 그 다음 4번 갑니다. 틀린 거. 2번이잖아요. 여러분 2번은 땅에 했을 때 상대방 없는 단독이 딱 줄치고 뭐 해야 되나 빨리? 유언, 유정, 포기, 소유권의 포기, 권리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섯 개 외운다. 그러면 이거는 2번은 무슨 방? 상대방 없는 단독이가 아니라 뭐 해제니까 무슨 방? 상대방 있는 단독이지. 근데 요 계약 해제하고 거꾸로 해제 계약은 계약이다. 끝에가 계약 붙으면 계약이다. 다시 계약 만들어봐라.
해제 계약, 해제 계약을 다른 말로 합의 해제, 그거 해가지고 잘 나온다. 그거는 아예 단독 행위가 아니고 무슨 약? 계약. 다시, 용, 지금 그 계약, 해제는 무슨 방 있는, 상대방 있는 무슨 행위? 단독 행위고, 요, 해제 계약. 다른 말로 합의 해제는 이건 무슨 약? 계약. 조심해야 되지, 그치? 그 다음 5번 의무부담의 행위가 아닌 것. 자, 의무부담의 행위는 어떤 게 의무부담의 행위고?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무슨 문제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니까, 이행해야 되니까, 이행해야 되니까 무슨 부담의 행위다? 의무부담행위다. 의무부담행위 하면 뭐 채권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특히 여러분 준물권행위 요거 준물권행위 요거 세 개 꼭 외운다.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무채상권 양도 양도, 무슨 면제, 채무 면제. 요 세 개 꼭 기억한다. 어쨌든,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뭐, 처분행위다. 이런 장르지.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래서,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양도? 채권 양도. 채권 양도는 무슨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의무부담의 행위는 다른 말로 아까 뭐 채권행위. 채권행위 하면 무슨 약? 계약. 무슨 약? 계약. 그럼 교환 임대차는 계약이고 주택분양 계약이고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거 요 해제 계약 합의 해제하고 또 하나 더 하면은 요거 뭐 일방 예약. 아 매매 예약. 매매 예약. 요 세 개는 계약이다. 조심한다. 요거 잘 된다. 여기서 잘 나오는 파트다. 그럼 준물권행위 요거 세 개 꼭 기억하고 그지? 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라는 말 쓴다? 처분행위. 그치?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그치?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요 6번까지는 뭐 전체적인 거다. 무효가 아닌 것 다른 말로 빨리 무효가 아닌 것 빨리 유효한 것 뭐 한 것? 유효한 것. 그럼 뭐 찾는 거고? 어? 어? 뭐를 찾냐고. 무효가 아닌 것 하면 뭐 유효인데 뭘 찾냐고. 임의규정 단속규정 이렇게 해야지. 무슨 규정? 임의규정, 단속규정. 무슨 규정? 임의규정, 단속규정.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무효가 아닌 것 하면 뭐? 임의규정하고 무슨 규정? 단속규정. 단속규정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노? 행정사의 법규. 무슨 상의 법규? 행정사의. 무허가 뭐 영업행위, 무허가 뭐 건축행위, 그 다음 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중간생략 등기하고 뭐 요 딱 나오네. 앞에 뭐가 있네? 주택법. 무슨 법? 주택법. 하면 이건 무슨 규정이다? 단속규정. 주로 공법, 공법, 행정상의 법규는 위반하더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슨 규정? 단속규정. 단속규정은 요 주택법하고 또 잘 내는 게 중간생략,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무슨 생략? 중간생략. 그럼 무허가 영업행위, 무허가 신축행위 이런 거. 그 다음 세금. 무슨 금? 세금. 이런 건 전부 다 무슨 규정? 단속규정. 나머지는 위반하면 전부 다 뭐다? 나머지는 전부 다 위반하면 뭐? 무효. 1번은 우리 민법 108조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 그지?
그 다음에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한 학교 보면 재산 처분행위 이건 뭐 무효. 그 다음에 4번은 103조 무효. 몇 조 무효? 103. 5번도 103조 무효.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낸다. 무효가 아닌 것 하면 뭐 찾는 거 빨리? 임의규정 또는 단속규정 찾는 거다. 그 다음에 7번. 103조가 아닌 거. 몇 조가 아닌 거? 103조. 답은 몇 번? 4번. 중간생략 하면 이건 뭐? 아까 단속 규정 해야지. 무슨 규정? 단속 규정으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나머지는 전부 다 몇 조? 103조지. 몇 조? 103. 뭐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그럼 103조 무효.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무효. 그 다음에 뭐 3번은 배명행위가 있고 적극가담 하니까 이건 뭐 무효. 그 다음 5번은 공무원하고 돈하고 결부되면 무조건 103조 무효. 자, 근데 여러분 불륜 이거 잘 낸다. 자, 고개 들고. 여러분 불륜하는 대가로 준다 무효. 불륜 대가로 준다 뭐 무효. 근데 못 찾아온다. 무효인데 못 찾아온다. 그냥 유효냐 무효냐 하면 불륜 대가로 줬다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첩. 그치? 그 다음에 하면서 준다 그대로 뭐 무효 못 찾아오긴 첩. 근데 끝내면서 준다 유효. 끝내면서 주는 거는 뭐하다? 유효.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줬다가 불륜관계 취소하는 대가로 주는데 끝내면은 줬던 것 돌려받는다 하면 무효. 줬다가 돌려받는다 뭐 하면은 언제 돌려받는다? 끝내면은 돌려받는다 하면 뭐 불륜관계 끝내면 하는 대가로 주는데 끝내면은 줬던 것 돌려받는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왜 그러냐 하면은 근데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주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좋아서 하는 대가로 받는 대가로 하고 또 불륜 좋아서 했는데 좀 지나니까 뭐 하더라? 싫더라. 이제 뭐 하고 싶다? 헤어지고 싶은데 조건이 아까 헤어지면 받았던 거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 이렇게 한다. 사람은 무력이 있거든. 나 지금 싫어. 이 사람 싫어. 이제 헤어지고 싶은데 아까 조건을 뭐 한다? 헤어지면 받았던 거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무효. 몇 조 무효? 100. 왜? 물건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 이렇게 한다. 근데 그건 줄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몇 조니까? 103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죠?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확실히 많은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뭐로 들어가는 경우에 세컨드로 들어가는 경우에 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해갖고 야 그냥 같이 살자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집이라도 한 개 달라. 그런데 그러면 또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상대방을 못 믿거든. 내가 주긴 주는데 너 만약에 해가지고 또 어떻게 받고 나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너가 써달라는 대로 다 써줄게 이러면 되거든. 뭐 해달라는 대로 써달. 그러면 어떡해?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내 받은 거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거는 몇 조 무효? 줄 필요 있다 없다? 그렇지. 일단은 뭐 하고 받고 써달라는 대로 다 써달라면 되거든. 그게 그런 거는 누가 했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세컨드나 안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이미 이제 포스트가 죽고 이제 재혼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죠? 그 포스트는 끝까지 가지만 그지? 세컨드는 항상 보면 못 믿거든 사람이. 그러면 야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근데 또 세컨드 같으면 남자가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뭐라도 한 개 줘야지 내가 살지. 안 주는데 내가 왜 살아? 안 주는데 왜 네 그 뒷수발하면서 살겠어 이러잖아요. 그럼 좋다. 그럼 내 집 주는데 주면서도 불안하다 불안하나 불안하지. 그러면 야
어, 너 나중에 해고 도망가면, 나 절대 도망가니까, 뭐 죽이나 죽어. 그러면 뭐, 각서 써달라는데 다 써줄게 이러면 되잖아. 그럼 나중에 뭐 하게 되면은, 어, 헤어지게 되면 내가 받은 거 준다. 써도 유효, 무효. 무효.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일단 뭐 하고, 받고. 제일 좋은 게, 만약에, 퍼스트가 사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갈 때는 호적에 오르면 제일 좋은데, 호적에 안 올려주거든. 맨날 뭐, 죽고 나면 뭘 받으니까? 상속 받으니까. 아들보다 배우자가 1.5%, 50% 더 받거든. 그러니까, 자식들이 또 반대한다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호적에 뭐, 배우자로 올라가지 않고 같이 살면서 뭐라도 한 게 줘야지. 집. 그치?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이냐? 자, 근데 이제 그게 좀, 그래서 만약에 받았다가 나중에 뭐 한다? 헤어지게 되면은 돌려준다 하는 계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왜? 물건을 가지고 못 헤어지기 때문에. 물건을 가지고 구속한다 해서 몇 조 무효다? 103조. 또 불륜이 아니라도 나중에 만나는 대가로 주는데 헤어지게 되면은 받았던 것 돌려준다 하면 무조건, 만약에 헤어질 때 받았던 것 돌려준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됐습니까? 받았다가 돌려준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면 준다 무슨 조건? 정지. 그래서 그건 또 이제 불륜하고 같이 잘 되는데, 앞에 항상 불륜을 갖다 붙이는데, 불륜 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여 하면은, 요거는 먼저 주고, 먼저, 항상 해제 조건으로 먼저 주고, 뭐 하게 되면, 끝내면은 받았던 것 돌려준다 하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인데, 요거는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거고, 그 다음에 또 불륜 관계,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먼저 줬다가 헤어지게 되면 줬던 거 돌려받는다. 돌려준다. 계약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끝내면은 준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걸 뭐, 불륜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이거는 정연은, 요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거 조심한다. 끝내면은 준다. 그대로 뭐다? 유효. 끝내면은 주기로 하는 계약 뭐하다? 유효. 요거. 그럼 거기는 뭐고? 해제 조건 들었잖아요. 종료 해제 조건 하면 뭐? 무효. 종료 정지 조건 하면 뭐? 유효. 잘 낸다.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잘 나오죠, 그죠? 잘 나오는데, 5번. 저 핸드폰인가? 누군지? 예? 내 음악이 저건지 모르겠네. 자, 8번 보면, 8번. 반사지역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거. 그 5번 간 5번. 자, 그 다음에 그 8번 거죠. 8번은, 자, 8번은 뭐, 무슨 집행?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면 이건 108조 무효. 103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찾는 거는 103조가 아닌 거, 그런 말이지. 그럼 이 무효, 5번도 무효가 맞다, 틀리다? 맞다. 맞는데, 전부 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무효인데, 1번, 2번, 3번, 4번은 몇 조에 한 무효? 103조에 한 무효.
5번은 몇 조의 안무요? 108조의 안무요. 그래서 요것처럼 103조가 꼭 103조가 아닌가 하면 103조만 찾아야 된다. 4개는 몇 조? 103조. 5번은 108조 무요. 그 밑에 그거 나오잖아. 밑에 또 나오잖아. 그지? 103조 무효인 거 고르시오. 그럼 8번은 103조가 아닌 거. 9번은 뭐인 거? 103조인 거. 1번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는 단속 규정도 아니고 임대행위지.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 그대로 뭐다? 유효. 여러분 이어는 여러분 만약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시 금방 말해놓. 그건 무슨 행위고? 범죄 행위다. 보험 사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금을 어떻게 할 목적으로 하면 그건 무슨 사기? 빨리 보험 사기. 보험 사기는 뭐고? 범죄 행위. 범죄 행위는 몇 조 무효? 103조. 그렇지. 그거 조심한다. 이 막 이거 넣으면 어우 보험이니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 이게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 그거 판단한다. 보험 사기다 무슨 행위다? 범죄행위. 범죄행위는 몇 조로 간다? 103조. 그렇지. 그래서 니언은 몇 조? 103조. 그 다음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대가로 성공 보수기로 하는 약정 그대로 마다 유효. 허위 진술하면 이건 범죄행위지 뭐. 허위 진술하면 무슨 행위? 범죄행위. 범죄행위는 몇 조? 103조. 그래서 103조는 니언과 뭐? 리얼. 그치? 그 다음에 10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번 같은 무효. 자, 무효를 찾아라 하는 건지, 그냥 무효를 찾아라 하는 건지, 그냥 103조를 찾아라 하는 건지 조심해야 된다. 몇 조? 103조 무효인 거. 1번.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인 불법적 방법 사용 불가한 행위는 일단은 뭐다? 유효고. 여러분, 요, 성립 과정에서 강박하면 뭐? 유효고. 단지 뭐,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일단은 뭐다? 유효. 2번은 이건 108조 무효. 몇 조 무효? 108조 무효. 디귿은 단속 규정 유효, 다운 계약서 유효, 실제로 합의한 대로 뭐 유효, 103조 무효, 배명이 있고 적극 가담 나오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럼 그 지금 10번에서 뭐 찾아라 했노? 103조 무효인 것 하면 어느 밖에 없네. 리얼. 그럼 또 다르게 고친다. 무효인 것 하면 몇 개? 무효인 것 하면 뭐? 니언과 리얼. 유효인 것 하면 뭐? 기억과 디귿. 103조인 것 하면 뭐? 리얼 한 개만 돼요. 그럼 지금 문제 묻는 게 103조 무효인 것 찾아야 돼. 그러니까 뭐? 리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니언과 리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니언은 리얼은 무효, 그럼 리언과 리얼은 무효이지. 103조인 거는 한 개밖에 없다. 리언은 몇 조 무효? 108조 무효. 그래서 이게 문제 풀 때 이게 문제를 멀리서 잘 봐야지. 그치? 그 다음, 11번부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그냥 단순한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자? 빨리.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단순한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자? 병. 맞습니까? 예. 그럼 이중매매 103조가 되면 을은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갑과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지? 그러면 이제 크게 우리가 생각하자. 이게. 단순한 이중매매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빨리. 병. 그지?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지? 무슨 불능? 예. 그럼 을은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거나 나머지 그 부천부 이행하고 병으로부터 받은 돈 돌려도 하는 건 뭐? 대상청구권. 무슨 청구권? 대상청구권. 또는
정상적으로 이행했더라면 우리 받았을 이익액만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뭐 전부 배상. 그렇지? 그러면 이런 대상 청구권이나 전부 배상 청구할 때는 나머지 잔금도 뭐 하면서 주면서 전부 배상 대상 청구권 맞습니까? 저 먼저 했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갑을 갑병 누가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근데 이게 103조다. 이런 건 요거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건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봐고 단순한 이유에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럼 뒤에는 당연히 유효. 근데 몇 조? 103조 이중매매는 을은 무슨 가지? 끝까지 차용다.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정도 선악불문하고 유효 무효? 무효. 무효. 누가 찾아오니까? 그렇지. 그렇게 완전히 반대죠.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단순한 이중매매 누가 소유자? 병. 그러면 103조 이중매매는 누가 찾아온다? 을이. 그러면 뭐 병과 정은 유효 무효? 무효.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끝까지.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103조 이중매매가 될 때 못 찾아오는 경우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하고,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왜? 을이 받을 게 돈이라야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인데, 받을 게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이니까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거 있잖아. 그거 기억한단 말이지. 그렇게 딱 하고 이제 보는 거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에 배임행위 적극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맞습니까? 예. 그럼 특별한 사정이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세계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즉시 해제. 그래서 특별한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 요까지는 1번, 2번은 단순한 이중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병이 갑과 을의 배명에 무슨 것 적극 가담한 경우는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 있다 없다? 없다. 직접 되는 거는 을이 직접 되는 게 103조가 되었을 때 을이 직접 되는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치? 직접 안 되고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말소. 그치?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에 의해 무효인 경우, 그럼 103조라는 말입니다. 병은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은 선이라더라도 취득하지 못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어려워도 머릿속에 그것만 집어넣고 있으면 103조 이중매매 나오기만 나와라. 이래 되거든.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뭐하여? 대리하여 X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면, 자, 대리인이 103조 하면은 누가 103조 한 거하고 똑같다? 본인. 본인은 지금 병이다. 맞습니까? 예.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가 아니고 할 수 없다. 무효. 누가 무효? 병이 무효.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또 나왔네. 또 똑같다. 이제 103조. 갑이자 을에게 매도해서는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병에 적극 가담하여. 요 문제에서 적극 가담하면 몇 조네? 103조. 그럼 을은 무슨 가지? 끝까지 갑을 뭐하여? 대회하여. 병,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을은 갑에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은 직접이라는 말이다. 항상 을은 갑을 대회하여 이런 말을 해야지. 그냥 병에게 하면 직접.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이게 오리지널. 을은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병으로부터 전달한 정은 선이라더라도 취득할 수 없다.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을이 받을 게 돈이라야 채권자 취소권이 된대, 되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막 딱 나오면 끝장 나쁘는 거지. 뭐 이중매매 나온다. 제발 나와라. 예. 제발 나와라. 이렇게 되는데 왜? 딱 외우고 있거든. 갑은 자신의 액서을에게 매도한 계약금 중도를 받은 그 후 병이 갑의 배임에 적극 가담해서 이전 마쳤다. 틀린 것. 벌써 갑을 갑병 그대로 돌아가네. 을은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을은 병에게 직접 있다 없다? 없다. 을은 병에게 만약 못 찾아오는 경우는 을은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있다.
갑은 계약금 100을 상으로 을과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병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그죠?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되겠습니까?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등의 병으로부터 매수해 이전 등기 받았다 하더라도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갑과 병의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하니까 정도 유효 무효 무효. 쉽죠? 이게 그죠? 꼭 나온다. 꼭. 103조 안 나오면 몇 조 나오노? 104. 자, 104조 하면 무슨 공정? 불공정. 불공정 적용되지 않는 거. 불공정, 불공정 없는 거 빨리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무슨 공정 없다? 불공정 없다. 104조 없고. 그 다음 또 뭐 있노? 또. 104조 적용되는 거. 단독행위도 적용되고. 그 다음 또 뭐? 추인,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적용된다. 그거 잘 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갑니다. 불공정 틀린 것. 궁박.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1번 맞다. 2번 불공정 법률에 관한 점 부담이 없는 정여. 정여, 정여. 무상, 4개 한꺼번에 한다. 빨리. 무상, 편무, 경매, 정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그 다음 4번 무행위 전환 적용된다. 짱 중요. 3번. 그 다음에 뭐 무슨 대 대리내에서 이루어졌다. 무슨 대 경무대 봉궁. 그 다음 경매 경매 104조 되지 않는다. 104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15번 갑니다. 틀린 거. 무경험. 무경험은 늘 이야기죠. 뭐 보통 수업시간에 한 거 뭐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다시 뭐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그지? 그래서 그래 일반 경험을 부정한 게 아니라 특정 영역 OX X. 그지? 그다음 주관적인 요건 2번은 주관적인 요건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한 개. 그다음에 3번 103 104 뭐 없다. 주인 추정 없다. 뭐 4배 이상 공절을 잃었다고 해서 경솔 공방 무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4조가 되는 경우 소재기 못한다는 약정하면 유효 무효? 무효. 절대 무효다. 그 다음에 5번 여러분 봐주시고 16번 갑니다. 틀린 거. 불공정. 그래서 이거 여러분 조금 하고 요거 기출문제 한번 딱 다 풀고 뭐 학계로는 잘 모르겠고 그지? 기출은 한번 다 풀고 난 뒤에 무엇처럼 운전면허 시험처럼 막 계속 반복하는 거지 이거. 이건 단순하거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집이 나오거나 안 가면 또 다음에 문제풀이 특강 이런 거 할 거거든. 제가 조금 문제를 엄선해가지고 뭐 할란지 안 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원장님께서 이제 무슨 케이 해야 오케이 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확 올라가는 거지. 이건 기본이니까. 요거 한번 딱, 민법은 참 좋다네. 좀 문제가 몇 개 안 되니까. 막 해가지고 쫙 하다가, 어? 해가지고 나중에 무슨 면허처럼, 막 한번 반복하다 보면, 여기는 기본이거든.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어려운 거 조금 이제 뭐 특강을 통해서 또 이제 한번 무슨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딱 시험장에 가면 누가? 선생님이 출제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누가 출제한 줄 알았어요? 한 75점만 받아보면 그냥 뭐 1차 추합격이지. 왜? 학원 다니면 40점 많거든. 학원 다녀서 잤다 몇 점? 40점. 눈 뜨고 보고 있다 몇 점? 50점. 60점이 어렵다. 60점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학원 다니면 한 50점 받거든. 그러면 민법 한 75점만 받으면 뭐 끝나보는 거지. 80점 받을 필요 없고 75점만 학계로든 민법이든 75점 받았다 끝나보는 거지 1차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거지 뭐. 그게 다 이게 학원에서 할 때는 막 듣는 게 좋다. 어지간하면 좀 시간 없고 힘들도. 자, 16번 불공 틀리 무슨 매 경매 무조건 4개 같이 한다. 빨리 무상 편무 경매 정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1번, 2번 이미 끝났잖아요. 그 다음 3번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적용되죠. 104조. 나오는 게 그대로 나오거든.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뭐, 경무대, 무슨궁, 봉궁. 무슨궁, 봉궁. 그치.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4번. 5번, 항상. 행위시. 무슨 시? 행위시. 그럼 경솔, 궁방, 무경험은 불공정이냐, 어냐? 법률 행위시. 무슨 행위시? 법률 행위시. 다른 말로, 계약 체결시. 그치. 매매 계약시. 뭐. 다 좋다. 되겠습니까? 5번 같은 거 나오면 여러분 힘들어 하잖아요. 무조건 행위시. 계약 체결. 그 다음, 17번. 갑은, 을소의 토지를 임차해 사돈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뭐 합의하였으나, 자, 합의하였으나 하면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 뭐로? X. 무슨 수? X. 그럼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이건 뭐? O 표시. Y의 결함. 늘 문제 풀이 할 때 했죠. Y 결함. 진짜로 의사표시가 무슨 검도 없다? 조건도 없다. 그래서 일단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뭐로? X. Y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무슨 표시가 없어서? 의사. 그 다음에 이거 O 표시인데 Y에 대해서는 아예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뭐도 없다? 차고도 없다. 그래서 O 표시 나오면서 차고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치. 그렇게. 자, 들어갑니다. 1번 맞다. 1번 정답. 맞습니까? 예. 이런 거 쉽게 맞잖아요. Y에 대해서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특징. 의사표시가,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의사표시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뭐도 없다. 차고도 없다. 그치? 그래서 3번, 4번은 차고 나오니까 무조건 OX, X. 그치? 5번은 어느 거에만 승립한다. X. 그치? 그렇게 한다. O 표시 나오면, 그치? 요렇게 푸는 거면 103, 104, 요렇게 푸는 거다, 이게. 이제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계약법 풀고 총 치고 오니까 훨씬 쉽지 뭐. 그지? 한숨 쉬지 마라. 미친다. 자, 18번. 18번. 갑은 을에게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원에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을은 뭐하였다? 승낙하였다. 이건 무슨 표시입니까? 오표시. 그지? 생각은 얼만데? 98만, 89만, 잘못 기재. 근데 을이 뭐 했다? 승낙. 그럼 을은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그지? 을은. 그 후, X 토지의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을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158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해 줬다. 그럼 이거는 O 표시하고, 이중매매하고, 짬뽕. 어려운 거지. 그럼 일단은 뭐?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그치. 일단 갑과 을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뭐로? X, 뭐 89만 원. 아, 98만 원. 아니면 뭐 89만 원.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누구가 중요하냐면은 계약은 어떻게 해서 성립하느냐 하는 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을이 만약에 표시된 대로 89만원으로 안다 하면 얼마의 계약 승립? 89만원. 근데 이제 사법시험 같으면 미리 어리 카탈로그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갑이 98만원을 89만원 잘못 표시한 거로 알고 어리 98만원으로 받아들인다 하면 얼마의 계약 승립? 98만원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계약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89만원이냐 98만원이냐 하는 것은 누구 상태에 따라서 달렸다? 빨리 을. 그치? 일단은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고? 병. 일단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고? 병. 다시 뭐?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했다? 병.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치. 간다. 틀린 것.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에 사기를 이유로 뭐 없다? 취소?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갑과 을 사이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표시된 대로. 을은 얼마로 알고 있노? 89만원. 표시된 대로 89만원에 승립한다. 근데 만약 이걸 98만원 만들려면은, 을이 미리 뭐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카탈로그를 받아보아가지고 98만원을 알고 98만원으로,
생각한다 하면 얼마의 계약 승인? 98만원 이렇게 한다. 예?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면 표시된 대로 얼마? 89만원.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어른 병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말소 없다. 일단은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확정적으로 치르겠다? 병.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원에 합의하였으나, 자 그러면 계약 얼마에 승립? 빨리. 98만원. 얼마? 합의하였으나 하면 계약 승립했다. 얼마? 98만원. 근데 제곱미터나 기재되었다면 무슨 표시? 오표시고 뭐 없다? 차고 없다. 계약은 얼마로 승립하고? 98만원. 그럼 89만원은 무슨 표시고 오표시고 뭐 없다? 차고 없다. 만일 갑의 병이 무슨 것 가담? 적것 가담 하면은 누가 찾아온다? 을이. 어쨌든 그지? 그러면 선의의 정은 취득, 선의의 정이 이 토지를 취득했다면 정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요구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이런 경우는 을이 무슨 가지 찾아온다? 끝까지, 그지? 아까 했잖아, 그 이중매매, 그지? 자, 무슨 표시갑니까? 의사표시갑니다. 그럼 총칙은 또 어떻게 생각하니까 총칙은 쉬울 수 있죠, 그지? 왜냐면 뭐 딱 기본 유형이 돼 있거든. 그럼 103조, 104조.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가잖아요.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사이강박, 효력. 오늘 행거 효력. 대리. 이거 딱 유형이 있다. 기억해야 된다, 이게. 기억하고 난 뒤에 요걸 무슨 면허 보듯이 요건 기본 이제 하고 나면 이제 한 몇 점 정도 올라가냐면 50점 되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이제 다음에 뭐 문제 풀이를 하든지 특강 하든지 문제를 가지고 한 또 할 거란 말이지. 제가 하는 걸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그때는 문제가 조금 뭐 한 거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요런 거 할 거거든. 요게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면허 보듯이 하고 운전면 금방 보거든. 딱 하루에 총칙 막 읽지 말고 딱 이 포인트가 뭔가 이냐.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네. 갑니다. 의사표. 갑은 그 엑스토의 내심의 의사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이 맞았다. 갑과 을 옳은 것 됐습니까? 네. 내심의 의사와는 뭐 달리 무슨 진위로? 비진위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럼 옳은 것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OX? X.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여러분 단독행위도 비진이 적용합니다.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 절대유효. 무슨 유효? 절대유효. 왜? 상대방이 없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당연히 적용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 갑의 진위에 을이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를 갑에게 뭐하면은 회복하면 끊고 됐습니까? 을은 갑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을은 왜? 손해본 게 없거든. 을은 뭐 본 게 없다? 손해본 건 없잖아, 그죠? 물질적으로. 맞습니까? 예. 그럼 을이 통상의 주의만 기울여서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자,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뭐, 갑의 진위를 뭐, 알 수 있다면 하면 뭐가 있다? 과실이 있지. 뭐가 있다? 과실이 있으면, 을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악의뿐만 아니라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취득하려면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럼 거꾸로 뭐, 악의 또는 뭐가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유효, 무효? 무효. 그 과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렇게 통상의 주의만 기울여서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하면 이건 뭐가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뭐가 있다면 과실이 있다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 그래서 4번 맞고 5번 을로부터 엑스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 갑의 진위를 뭐 몰랐더라도 뭐 했더라도 몰랐더라도 엑스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있다가 아니고 누구? 병. 누구? 병. 누구? 병. 됐습니까? 예.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병이
병이 갑의 진의를 뭐 몰랐더라도 하는 말은 병이 뭐인 경우? 선의인 경우. 그럼 무효가 돼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앞에 위험이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치. 그래서 어쨌든 핵심 단어 주어 찾아라. 주어. 병이 뭐 했다더라도 몰랐더라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병. 되겠습니까? 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2번 갑니다. 아니, 2번 갑니다. 안 쉬고 30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참을 수 있죠? 자, 무슨 진이? 비진이. 뭐, 예, 의사 다 못 푼다. 14개인데 30분 금방 간다. 이게 20분. 자, 사람들은 무조건 이게 막, 아, 막 문제 1분에 막 한 2, 3분에 한 문제 풀 수 있는 것 같은데 읽어도 앞에 서서 읽으면 한 문제 읽는데 몇 분? 3분 이렇게 걸린대. 예. 아. 읽는데. 자, 2번 갑니다. 무슨 진이? 비진이. 주어. 빌려준 자가, 이건 뭐, 명의되어 진의 의사표시로 본다. 무슨 되어? 명의되는 진의 의사표시. 무조건 대여자가 뭐진다? 책임진다. 무슨 진이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이게 틀린 건 몇 번? 1번. 그럼 비진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다 적용된다. 있는 단독행위 당연히 적용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용되면서 무슨 유효? 절대 유효. 무슨 유효? 절대 유효. 그 다음 매매계약에서 비진이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그대로 뭐하나? 유효. 사직업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주어 끊고 누구의 지시로?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일관 사직서를 제출한 형태는 무슨 진이다? 비진이. 그 다음에 이게 뭐 사용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상대방이 표자의 진임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구? 누구? 무효가 되면 누구 유리? 표자. 무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다른 말로? 갑을 갑이 입증해야지. 갑이 뭐? 표의자. 다른 말로? 효력을 부정하는 자. 표자를 여기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빨리. 표자. 다른 말로 효력을 부정하는 자. 다른 말로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 같은 말이다. 그렇게 막 바꾼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 입증. 누가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표자. 다른 말로 효력을 부정하는 자, 효력을 뭐 저지하려는 자, 전부 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틀린 거는 1번이라고. 5번은 지금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가 입증 빨리? 표자가. 다른 말로 효력을 부정하는 자, 효력을 뭐 저지하려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지. 그런 걸 많이 해야지. 답이 중요해. 답은 뒤에 있잖아 지금. 틀린 거는 몇 번? 1번. 그래서 1번 다시 무슨 돼요? 명의 돼요. 무슨 뭐다? 진의. 근데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명의를 대야 하고 양해라는 단어가 나오면 통정으로 간다. 그 외에는 무조건 뭐다? 진의. 그렇게 한다. 그럼 3번 갑니다. 틀린 것. 진의란 천일생 가르쳐 주자는 몇 자? 7자. 뭐? 특정한 의사표시 하고자 하는 표자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 마음속으로 하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2번 무슨 방이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자 상대방이 알면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 너무 쉽죠. 이런 거 딱 나오면 너무 기쁘겠죠. 그죠? 시험 났잖아. 27회 취소하니까 뭐 X 취소가 아니고 뭐다? 무효.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진의하는 의사표시 여부는 특별한, 오늘 했잖아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대리에서는 누구를 기준? 대리인. 오늘 했잖아요. 누구를 기준한다? 대리인. 그 다음에 4번 진의하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효력이 없는 경우 이 말은 무효인 경우.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 당사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인 경우 이미 선의의 제3자에 가버렸다. 선의의 제3자에 있다는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안전? 그래 안전. 그렇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뭐 된다? 구별된다. 자, 갑니다. 4번.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하면 고개 들고 일단은 수업시간에 배운 거 빨리 대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전 앞서 따지 뭐 이전 앞서 손해배상 추심 채권자 채무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뭐 수익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이런 거 막 읽어서 찾는 거 아니란 말이지. 뭐 있네. 뭐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무슨 자? 수익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자는 통정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일단은 여러분 그게 걸려든다. 자, 108조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되나? 기존 앞서 이전 다시 뭐 기존 앞서 이전 채권자 채무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추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뭐 수익자 그 8개 딱 지고 있으면은 8개 중에 너무나 완전히 대박 안 넘으면 읽어갖고 챙기면 되게 이 딱 나오잖아요. 뭐 2번 뭐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무슨 자 수익자. 그 다음에 1번 압류 감류가 붙으면은 무조건 이전 앞서 이런 말 없이 그냥 뭐 감류 압류 채권자 하면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 양수인으로부터 등기된 사람 저당권 등기 가등기 그래서 저당권부 채권을 뭐 감류한 자 딱 이건 논란의 여지가 조금씩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막 부동산을 가지고 내면은 을앞으로 된 상태에서 무조건 지금 양수인 하면 누구다 빨리 을 양수인 하면 누구? 을. 을로부터 그 다음부터 뭐 된 사람은? 등기된 사람이지 뭐. 3, 4, 5는 을. 3, 4는 을이잖아요. 양수인 하면 을이잖아요. 을이잖아요. 을로부터 뭐 된 사람? 등기. 저당권 가등기. 압류, 감류, 가처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 전부 다 무슨 자? 제3자. 누구로부터? 양수인 하면 누구? 을로부터 뭐 된 사람? 등기된 사람. 그치. 그렇게 딱 보면은 양수인으로부터 이렇게 있잖아. 그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가장행위한 근저당권 하면 가장 근저당이다. 무슨 근저당? 가장 근저당에 뭐 하는 사람? 압류한 사람. 아까 압류 감류 붙으면은 이전 앞서 이런 말 안 붙은 상태에서 압류 감류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 제3자. 그렇지. 딱 이거 나오면 서비스지 뭐. 다른 학원 다니는 사람 어렵다거든. 제3자. 그럼 뭐 맞추는 거지. 어렵다는 사람은 기본 규칙 천일생이가 이야기하는 기본 규칙을 모르니까 그렇지. 기본 규칙 아까 되나? 제3자 해당하는지 않는 사람 되나? 맞다 맞다 맞다. 그 다음에 양수인 가장 뭐 저당권 가장매매 양수인 하면 을로부터 뭐 된 사람은 등기된 사람은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 5번 간다. 제3자 역시 또 나오잖아요. 제3자에 해당하는 거 골려라. 그럼 1기억은 무슨 요 붙었네? 감류. 의한 하면 의한 채권을 감류한 거. 그 다음에 전세권은 가장 전세권이다. 무슨 전세권? 가장 전세권. 저당 그 이후에 뭐 등기 저당권 설정받은 자 무슨 자? 제3자. 그 다음에 통정의 협회에서 본인은 당사자지. 무슨 자? 당사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여기서 통정에서 이야기하는 제3자 이단이다? 아니다. 그건 맞는, 제3자인 거 어느 거? 기역과 니은. 쉽다, 이거 나오면은. 중개사에서 제3자 나오면 서비스지 뭐. 사법시험도 나오는데 중개사에서 나오면 쉬운 것만 나오거든. 그리고 이런 거 틀리면 투자로 뭐라노? 바보, 이런. 자, 그 다음 6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의 매매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줬다. 그럼 갑을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출처야지. 그럼 병은 선의의 병. 계약책으로 그 이전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했네? 병. 확정, 갑과 을 사이에서는 유효무효? 무효. 근데 이미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네? 병. 누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했네? 병.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갑은 병을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병. 그럼 병이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 다 맞죠? 예. 갑은 자신의 소유권 병의 아기를 어떻게 한다? 증명. 맞죠? 예. 병이 선이든 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OX? X. 자, 상대방은 몇 개라야? 선의 및 뭐 무과실.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 선의 한 개. 그럼 선의라 하더라도 뭐가 있어? 5번 잘립니다. 선의라 하더라도 뭐 과실이 있어도 그대로 뭐다? 유효.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 선의기만 하면은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유효. 조심한다. 그거 챙겨야 된대.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통정. 그럼 통정은 지금 앞에 보니까 뭘 가지고 주로 내네? 제3자를 가지고. 그럼 여기는 안 나왔는데 또 은의갱이, 은의갱이. 은의갱이는 진짜로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은의갱이는 유효.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근데 매매로 신고했다. 매매는 통정으로서 유효, 무효? 무효. 그치? 일단 소유권은 누가 취득한다? 을.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전한 거. 그치? 을로부터 병이 이전받았다. 당연히 뭐? 유효. 뭘지라도? 악의일지라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7번 갑니다. 차고. 자, 틀린 것 찾는데, 법령 제한으로 매수인이 어떠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매수인의 차고는 무슨 상의 차고? 동기상의 차고. 핵심 단어 찾아라. 매수인이 어떠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무슨 제한으로? 법령 제한으로 자기 생각과 달리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무슨 상의 차고? 동기 상의 차고. 자기 혼자서. 그지? 그 다음에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감유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전했는데, 자, 감유가 뭐하다고? 없다고 믿고 보전했는데 감유가 있긴 있는데 무효다. 그럼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감유가 있습니까? 다시 없다고 믿고 보정했습니다. 근데 감유가 있긴 있는데 감유가 무효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차고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감유가 있긴 있는데 무효다 하면 없는 거랑 자기 생각하고 똑같잖아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유효 무효? 유효.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주어. 유발된 동기는 하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누구에서 유발됐기 때문에? 상대방.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하는 경우 대상을 확인하지 않는 매수인. 자, 공인중개를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는 저번에 했죠. 3개. 대장, 등기부, 관청 나오면 무조건 확인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대게. 다시 뭐? 대장, 등기부, 관청. 왜? 공시되는 거니까 확인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이 있다. 무슨 과실이 있다? 중과실. 확인하지 않는 매수인은 동일성에 차고 있더라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무슨 과실이 있어서? 중과실이 있어. 그 다음 상대방이 잘못으로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늘 그거 잘 낸다 했잖아요. 늘 수업시간에 헹궈가지고 해야 된다. 여러분 머리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을의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다. 을에게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다.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틀린 거.
틀린가? 주어. 주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진의에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건 바로 몇 번? 1번. 그럼 이거는 예를 들면 그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왔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근데 매수인이 그러면 양도소득세 자기가 부담하겠다 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거 진의. 그럼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고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건 명백한 경우 무슨 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합의한 매매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자,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거는 착오이다 아닐까? 아니고 무슨 표시? 오표시.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어?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공무원이 법령의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국가 토지 증량 경우는 이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자기 잘못으로, 잘못 없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8번에 4번은 무슨 표시다? 오표시다. 무슨 표시? 오표시. 착오라는 말 쓰고 있어도 착오가 아니고 무슨 표시? 오표시.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또 나왔네, 또 나왔네, 요거. 해제했다더라도 다시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한 후 끊고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중요분의 착오 취소권에 의해서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또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을 때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불법행위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2번 X. 그 다음에 여러분 착오가 중요 부분만 가지고 안 되고 뭐가 발생,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무슨적 불이익을 입어야,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착오에는 의사표시로 표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더라도 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다시 2번은 무슨 배상 청구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은 표자가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을 때, 그래서 착오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 표의자. 그 다음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취소할 수 없다. 어? 경우 끊고, 4번은 뭐 끊고? 경우 끊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표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표착오에 한 효력을 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하노? 취소 못하잖아요.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 누구? 빨리 상대방. 상대방은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노?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 부인하는 자는 표자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하노? 빨리 취소 못하죠. 취소 못하면 유리한 사람 누구? 빨리 상대방. 입증 책임. 중대한 과실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은 뭐라고 표현하노?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 효력을 뭐하는 자? 유지하려는 자.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일명 그걸 무슨 방이라고 표현한다? 상대방. 그럼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고? 표자. 그치? 조심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한다? 입증. 그 다음 10번.
12분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다, 그죠? 시간 잘 가죠? 미치겠죠, 그죠? 10번 차고 틀린 거. 금방. 1번 차고 취소 임의 규정. 차고가 있어도 취소 못한다는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중요, 짱 중요. 2번 핵심 단어. 온대, 해설,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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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중요 부분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미미하게. 근데 숫자라도 굉장히 차이가 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여러분, 서명날인. 서명날인한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연대보정 서면에 날인한 경우는 뭐, 해당한다. 표시나 참고로 보고. 그 다음, 상대방이 표자의 착오를 알고 뭐한 경우 빨리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무슨 방이 알고 빨리 상대방이 알고 뭐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유발된 동기는 주어. 무슨 된 동기는 유발된 동기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11번 사기한 의사표시 틀린 것. 여러분 아까 아파트 단지 인근 공동모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건 뭐? 부작위한 사기, 침묵위한 사기. 뭐에 한 사기? 침묵위한 기망 해당한다. 그 다음 아파트 분양자에게, 자, 오리지널은, 여러분, 그죠? 오리지널은 취소하고 없었던 거라 하면 상대방이 책임을 물었죠? 맞습니까? 준 거 돌려받으면 상대방이 책임 물었잖아요. 또 기망이가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게 안 된다? 한 개 안 되고 둘 중에 몇 개? 한 개,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이런다. 그래서 기망이가 인정되면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해서 부당이득 하거나 안 그러면 뭐 무슨 배상 불법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있다. 핵심 단어 하거나 둘 중에 한 개. 취소하고 생략된데 취소하고 부당이득 하거나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둘 중에 한 개. 나왔네 나왔네. 뭐가 나왔노? 광고. 광고는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그렇게 푼다.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제3자 상의 의사표시 한 자는 표자는 끊고 제3자 제3자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여 뭐 할 수 있다? 취소. 대리인의 기망행위에서 계약. 자, 대리인이 했습니다. 누가 기망한 거나 마찬가지 빨리 본인. 그럼 상대방은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원래 했잖아요. 선의 및 뭘지라도 무과실이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12번 약속대로 12번까지 합니다. 마음 듣는 것까지만 두 개 더 하고 싶지만 세 개 더 하고 싶지만 그치? 자 12번 갑니다. 사기 틀린 거. 여러분 뭐 소송행위는 사기 강박 착오 이런 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소송행위는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근데 유효는 말 안 쓰고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 합니다. 소송행위는 무조건 이루어졌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걸 뭐 유효하다 이런 말 안 하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또 나왔습니다. 본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틀린 거 몇 번? 2번. 근데 여러분 강박 성립 과정에서 강박하면 그대로 뭐하다? 빨리 유효고 단지 뭐 할 수 있을 뿐이다? 취소. 근데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면 의사무능력. 무슨 무능력? 의사무능력 해서 유효 무효? 무효. 강
강박 나오면 두 개로 생각한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대로 뭐하다? 효과. 단지 뭐하? 의사의 흠결을 가지고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면 이거는 뭐 의사무능력 무효. 무슨요? 무효. 그 다음 또 나왔네. 교환. 광고 교환 나오면 거의 기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교환에서 자기 소유 시가를 묵비하거나 안 그러면 가격을 높게 고지해도 기망은 승립하지 않는다.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뭐 상대방에게 취소하든지 유효로 하든지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 불법 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상대방하고 제3자와는 사람도 다르고 행위도 다르기 때문에 무슨 게 행사할 수 있다? 요거는 함께. 오리지널에는 함께 안 되고 취소하고 부당이득하면 불법이 손해배상 안 되고 둘 중에 한 개지만 제3자 사기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하고 또 상대방에게는 뭐 취소 요건 되면은 취소하고 부당이득도 무슨 게 함께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